사무엘하 4장에서는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두 군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안하고 하나는 레갑인데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쫄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므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들릴 때, 므비보셋이 나이 5살인데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습니다.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두 군장들이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데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또 목을 베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면서 왕의 생명을 헤아려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줬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나갔는데 다윗은 전에 사울이 죽었다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던 그를 시글락에서 잡아 죽여서 그 기별을 갚았는데 악인이 의인을 그 침상 위에서 죽이겠느냐? 내가 저희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겠다. 소년들에게 명해서 이두 군장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된 그런 이스라엘의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다 종말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 종말 속에 기회를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기회주의자들은 결국 다 처벌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이스보셋의 억울한 죽음을 그렇게 무능력한 연약한 사람을 두려움의 시리에 빠진 그런 사람을 문제를 해결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철저한 강력한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는데 이 아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또 배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환경이 조금만 불리해도 심한 좌절감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환경에 민감을 하고 굳게 서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히려 쓰디쓴 좌절감이 신앙의 시금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4장의 이스보셋의 죽음을 보며 자신의 뜻과 또 그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단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결단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